부모님 잠깐 저쪽으로 네. 가주시고 다른 역할보다는 알고 있는 지인 집에 놀러 온 사람 역할이에요. 아, 네네. 알고 있는 지인 집에 놀러 온 사람 역할이에요. 아, 네네. 약간 거리를 제가 설정해 드릴 거예요. 네. 제발. 야, 제발. 저 그림 계속 뒤로 쳐다보세요. 서서. 여기까지 와주시는 거 최고예요. 칼씩 주세요. 네. 다시 일어서서 줄 내려놓으시고 줄 내려놓으시고 요 정도 위치하신 다음에 기다려. 기다려. 최고죠. 최고의 자리예요. 딱 이 위치가요. 네. 여기까지 와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와주실 거예요. 쭉쭉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때도 불안하지? 어, 잘 지냈어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밑에 우리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같이 함께 하시죠? 밑에 우리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같이 함께 하시죠? 잘한다. 저기 꼬풀 이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기다려. 더더더더더 저거나 저거나 좀 더 가까이 저거 이거 아니 뭘로 저거 봐. 더더 됐어요. 아, 잘 지내셨어요. 새로 이사 왔어요. 아, 어떠신데요? 아, 네. 아, 이사 와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앞으로 네. 잘 지내보자고. 네. 제가 한 값 치거든요. 아, 나중에 정말요? 심심하시면 한번 값치러 와드릴게요. 아, 네, 좋아요. 너무 귀엽다. 네. 한번 춤 한번 쳐줘야죠, 저기서. 털기춤. 털기춤 추는 순간 끝나버려. 이거 한번 해야지. 돌아선다. 보자님, 이렇게 해볼까요? 강아지 옆으로 가서 줄 잡고 일어나라고 할 거예요. 목줄 쪽에 줄을 잡아주시고 일어나라고 일어나. 잘하셨어요. 줄 잡아주시고 일어나라고 일어나. 잘하셨어요. 우리 조건님이 우리 보호자님의 왼쪽 팔 요 정도에 서주시는 거예요. 요 정도. 아, 네.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이 여기는 이거예요. 여기는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한 바퀴만 뺑 돌고 끝낼게요. 같이 걸어가는 거지? 자, 여기까지 와주시고 네, 보호자님 간식 충분히 하나씩 하나씩 주시면서 네. 간식 충분히 하나씩 하나씩 주시면서 네. 자, 가보죠. 어, 여긴 이거예요. 여긴 이거예요. 네. 이사 오셨다니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네. 아. 아, 여기 벚꽃도 이렇게 이쁘게 피고 네. 궁금하긴 해. 이거 다 뭐예요? 이거 화덕이고요. 저긴 그림이 있고요. 그렇죠. 중간 간식 주는 거 최고예요. 그림이 있고요. 그렇죠. 중간 간식 주는 거 최고예요. 어, 저쪽은 주방이고요. 그렇죠. 네. 약간 조건님이 좋은 것처럼 행동해 주세요. 아, 네. 반가운 것처럼. 아, 이거는 자두나무예요. 자두나무예요? 네. 엄청 많이 열리게 지금 꽃이 엄청 최고예요. 컸어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저기 있다. 끔아! 나 올라가지 마. 내려가자. 내려가자. 긴장하고 있지만 할 수 있어요. 네. 보호자님이 지금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근육도 있고 아주 잘하세요. 아까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좀 어때요? 어, 달라요. 조건님은 좀 어때요? 저도 좀 편해요. 한 번도 외부인한테 마음을 열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경계하는 걸 거거든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네. 뭐 10가지가 딱 뚱이라면 1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 저 머리 좋아 이렇게만 생각했지
저렇게 막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동안 아 얘 훈련 못하나 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다려. 얘 잘 가. 안녕. 또 봐. 기다려. 예. 뚱이랑 이렇게 훈련을 해가면서 이제 좀 더 멋진 뚱이로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